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CIS의 나인서 유수라입니다. 유수라,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전 유수라라고 합니다. 알제리에서 온 장학금 학생이에요. 오, 장학생 대단한데. 좋아요. 유수라, 유수라는 평소에 광주에서 뭐하고 놀아요? 평소에 CIC 친구들이랑 주말에 놀고 아니면 ACC 박물관에 가요. 오, ACC 갔나? 좋아요. 피디님, 오늘은 뭐 하나요? 네, 오늘은 광주에서 새로운 놀거리 컨텐츠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질 예정인데 그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선택지입니다. 이거 둘 중에 나 오른쪽. 오른쪽? 근데 이거 왼쪽 해야 될 것 같은데? 갈갈바위보? 갈갈바위보? 그럼 이걸로? 오케이, 저 이걸로 할래요. 네? 어? 국악? 유수라, 국악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 전통음악이만 알아요. 맞아 전통음악이에요. 근데 광주에서 국악을 볼 수 있는 데가 있나? 저는 많이 안 봐봐가지고. 당연하게 있지요. 광주에서 국악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마루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오, 무료? 무료면 우리는 바로 좋지. 가야지. 가자. 같이 갑시다. 도착을 했습니다. 가볼까요? 라는 뜻이에요. 어, 그럼 PD님, 여기는 일주일 내내 공연을 하는 건가요? 일주일 내내 열리지는 않고 1월 달에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 열리게 됩니다. 아, 맞다. 여러분, 오늘 운이 진짜 좋네요. 오늘 비야, 성화, 춤까지 모두 볼 수 있는 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소리꾼 김말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제 난 욕탕한테 무사 옥대 구비사 바다리 좁아 내가 마구 카폭대가 물에 가 붕 두 분! 이렇게 오늘 공연이 끝나게 되었는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제가 이런 국악 공연을 정식적인 공연을 처음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계속 그 마스크 안에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혼자라도 꼭 다시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진짜 너무 저는 만족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했어요. There were 5 different parts of the performance, and even though they were all traditional, none of them were boring or too slow, and each of them had their own distinctive color and their own storytelling, and you could tell how passionate the actors were in the way they played the instruments, in their voices, in their acting, and it's something that I will definitely recommend to other foreigners, and I really enjoyed it. Mm. 오늘의 공연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1점. 너무 좋았어요. 저는 9.5점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남대 독재협력본부 공식 계정은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만나요. 다음에 봐요. Mm-hmm.